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슈프림은 죽었다. 아. 슈프림 빨리 다 팔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제 믹쌤입니다. 오늘은 슈프림 하면 빠질 수 없는 콜라보 슈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하면 또 떠오르는 아이템 바로 패딩. 패딩. 그래서 슈프림과 노스페이스 그리고 패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 약간 슈프림 고인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고인물. 아이템. 싹고인물. 싹고인물. 11년도, 13년도, 와, 15년도. 11년도면 거의 10년 됐네. 거의 10년이죠. 와. 이거 근데, 나온 지 좀 있으면 10주년이에요. 이게 그 슈프림과 노스페이스 콜라보가 2년 주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1, 13, 15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년 주기로 나왔어요, 눕시가. 아. 그리고 또 이제 홀수년에 나오는 패딩들이 좀 좋아요. 반응이 좋았구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떤 아이템을 준비를 했죠?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일명 치토스 패딩. 와, 이게 이제 치토스라는 모델인데, 네, 그 당시에 조금 뭐 옷 좀 잘 입는다 하면 멋있는 사진에 이거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정말 믹쌤님 말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돌아다녔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일본 모델 중에 요스케, 아시아 슈프림 모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스케가 이 눕시를 입었는데 그 사진이 잊혀지질 않아. 너무 멋있었어. 저도 그때 슈프림 모를 때인데 그 사진 짤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리셀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슈노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제품을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없지. 이거는 진짜 슈노 아이템 중에 약간 레전드가 된 아이템? 그쵸. 왜냐면은 이 제품은 지금 스타겟을 보시더라도 실거래된 내역이 없고요. 그만큼 새 상품이 없다라는 거죠? 새 상품도 없을 뿐더러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가품도 나와도 많어. 가품 너무 많고. 너무 많고. 이게 믿을만한 사람이나 믿을만한 샵에서 구매하는 거 아닌 이상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아, 그래서 믿을만한 샵에서 이 제품을 곧 있으면 판매를 한대요. 어, 진짜요? 네. 어디서요? 핫바마켓에서. 핫바마켓에서? 네. 핫바마켓에서 조만간 이 제품이 매물로 나올 겁니다. 아, 여러분, 사이즈는 X라지고 새 상품입니다. 예. 택도 달려있는 새 상품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거래가 그래도 중고로 가끔씩 이뤄지더라고요. 한 200에서 300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실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컬러가 나왔어. 노란색, 초록색, 네, 그리고 회색.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노스페이스의 눕시 디자인에 여기에 슈프림 하나 딱 있고 그게 끝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국내 700필보다 그 외국 700필이 더 빵빵한 게 느껴져. 근데 라인이 다르잖아. 아시안 핏이 있고 또 US 핏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 커뮤니티 글을 찾아봤는데 들어가는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올해 나온 퍼 자켓과 조금 겹치는 이미지인데, 이게 13년도에 나왔던 퍼 프린트 슈노 눕시 자켓이에요. 이 제품 또한 그냥 마찬가지로 팔쪽에 슈프림 박스 로고가 하나 딱 있는 게 다인데, 이거는 지금 한 어느 정도의 거래가 돼요? 이거는 한 100만원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100만원대? 네, 중고가. 그래도 이것 또한 3배 정도 리셀가가 붙은 건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00불 언저리에 발매를 했을 거예요. 그럼 뭐 새 상품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3배 정도의 거래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아이템 있죠? 마지막으로는, 와, 이게 너무 이뻐. 이게 너무 강력해요. 약간 좀 뭔가 이 레터링 자체가 너무 눈에 띄잖아. 이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라포 세일입니다. 좀 파세요. 이게 근데 진짜 이쁜데. 네, 진짜 이뻐. 이거는 이게 17년도 FW에 나왔던 슈프림 노스페이스 레터링 패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화려해? 아니, 너무 때가 짧다. 손목 같은데 때가 너무 잘 타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요, 이거는 이거 있으신 분들 다 공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그래? 몇 번 입다 보면은 손목이 아주 걸레짝이 돼. 근데 지금 카메라 당길지 모르겠지만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17년도에 나온 모델이고. 네, 17년도에 나왔어요. 와, 이 당시에는 컬러가 뭐 몇 가지 나왔어요?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3컬러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플러스로 아노락이 같이 나왔어요. 그것도 지금 중고 리셀가가 막 130만원 합니다.
이건 얼마 정도예요? 요거는 뭐 저도 그때 리셀로 막 살 때라 네네.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팔아도 100 이상은 받죠? 그렇죠. 중고인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네 가지 눕씨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베스트. 딱 뭔가 슈프림을 상징하는 그런 빨간색 컬러에 그리고 되게 좀 화려해. 화려해? 화려해서 좀 마음에 들어. 아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제품 눕씨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눕씨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눕씨는 노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700 패딩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눕씨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노스페이스 눕씨에 열광을 할까요? 약간 노스페이스가 원래는 서부에 있는 브랜드예요. 따뜻한 기후 쪽인데 노스페이스가 눕씨라는 자켓을 만들었는데 서부보다 동부에서 더 많이 팔리는 거야. 아, 동부는 더 추워서 그런가? 그렇죠. 동부는 더 추운데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그런 문화 자체가 그런 성공한 흑인들은 풍채가 좋아. 약간 성공의 상징인데 그런 눕씨가 더 이렇게 부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치. 패딩을 입으면 아무래도 더 사람의 체격이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죠. 네, 약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받고 활동성도 좋고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부에서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많이 팔리던 게 한국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그때 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등골 브레이커의 그쵸. 역할을 톡톡 해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때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때 누구나 한 번씩은 입어봤을 법한 그런 패딩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릿 패션의 하나가 돼버린 거야. 아, 또 흑인들이 이 패딩을 또 좋아하니까 패딩을 좋아하고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슈프림과 동화가 되는 거죠. 슈프림은 90년대 패션을 많이 오마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80년대, 90년대 패션 중에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게 이렇게 부해 보이는 패딩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스페이스의 700필이라. 그래서 이제 슈프림과 노스페이스가 계속해서 700필 가지고 협업을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TMI긴 한데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10대들이 노스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노스페이스 회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이죠? 한국에는 참 산이 많구나. 10대들이 입는 걸 모르고 그냥 많은 산악인들의 산악인들이 많은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은 참 산을 좋아하고 산이 많은 동네구나. 어쨌든 이건 TMI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스페이스와 슈프림과 콜라보가 성사가 되면서 슈프림의 대표적인 콜라보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쵸. 빼놓을 수 없는 콜라보 중에 하나이고 많은 슈프림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콜라보 중에 하나인데 믹쌤님도 좋아하시죠? 그죠. 좋아하죠. 그 슈프림만 가지고 가치를 논하기보다 이런 자켓들을 아우터류들은 노스페이스랑 콜라보를 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그런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내년이 되게 좀 지켜봐야 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이 패딩들을 언급하면서 제가 2년 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1, 13, 15 네, 그 다음에 17년에 그 가죽 아 그것도 엄청 비싸잖아. 지금 거의 한 400만원 막 이래요 시상품이. 워낙 리테일가가 비싸긴 했는데 네. 그래도 3배 이상 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페이퍼 눕시 그리고 내년에는 21년이니까 또 2년 주기 설이 좀 맞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유수기사 보셨어요? 아 노스페이스가 슈프림을 인수했다? 네네. 노스페이스의 그 모기업이 되는 VF? 네, VF 그룹이 슈프림을 인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을 51%인가 매입했잖아요. 원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칼라일 그룹에서 네. 지분을 사들였었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물량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아마 3년 4년 전? 네.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슈프림은 죽었다. 슈프림 빨리 다 팔아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언더씬에 있는 스트릿 문화의 대표적인 브랜드 슈프림이 네. 모 기업에 돈을 받고 이런 걸 팔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은 매니아들은 아쉬워했죠. 맞아요. 약간 자존심이 상한 일이다. 그쵸 그쵸. 그래서 막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슈프림 죽었다 팔아라 이제 돈 안 된다 했는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더 큰 성장을 얻었잖아요. 그 당시부터 인기 있던 뭐 예를 들어 박스로고라든지 네. 그런 게 더욱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아졌죠. 슈프림 노스페이스도 그래요. 원래 한 번 딱 나왔어요. FW에. 근데 이제 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서 발매를 합니다.
올해 20FW에도 두 번 나왔잖아요, 슈노가. 네, 그렇죠. 원래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거죠? 칼라이 그룹이 인수하면서부터 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은 최근에 또 그 VF 그룹이 이제 슈프림을 인수를 하면서, 저도 슈프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믹스님은 슈프림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쵸.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슈프림이 솔직히 되게 글로벌 스트리트로 보면은 가장 최정점에 있잖아요. 네. 솔직히 올라가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힘든 거야. 이거를 최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은 도태돼. 그러기 위해서 슈프림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 아닐까. 이해를 하지만 조금 아쉽긴 하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혁오 밴드가 무한도전 나가 떴을 때 나만 알던 밴드였는데 대중들한테 뺏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혁오 밴드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쉽지만 이해는 되죠. 사실 슈프림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큰 금액의 돈과 명예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 돈을 선택을 했어. 근데 누가 이거 갖고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어쨌든 그 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포기, 뭐 그 과정들은 정말 우리가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니아로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긴 하죠. 저는 그래서 약간 계속 잘 됐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제 아카이브들 있잖아요. 망하면 안 돼. 나 그거 어떻게 해. 망하면 뭐 어떡해. 팔지도 못해. 공을 상해도 못 줘, 그런 거. 망하면 안 됩니다. 계속 떡상해야지 제 아카이브 떡상을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주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의 슈프림과 노스페이스 네.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일단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노스페이스가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스트릿도 좋아하지만 명품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구찌. 네, 구찌랑도 하고 얼마 전에는 마르지엘랑도 했고. 그런 시도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그렇게 대단한 시도를 하는 그룹에서 슈프림을 인수했다? 그럼 뭔가 좀 더 대단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저는 좀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프림과 노스페이스. 그러면 더 많은 콜라보가 나오고 더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더 많고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스페이스는 슈프림을 인수를 하려고 큰 돈을 썼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회사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뽕을 뽑아야죠. 네, 그 돈을 회수를 하려면 슈프림에서 그걸로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매출로 이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콜라보와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제임스 자비아가 슈프림의 수장이잖아요. 네. 운영자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인수할 때 조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방침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좀 더 다양한 시도를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믹스엠님과 슈프림과 노스페이스 그리고 눕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믹스엠님? 뭔가 좀 정리를 하면서 하니까 뭔가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될 것 같아요. 최근 뉴스 기사만 봤을 때는 조금 심란하긴 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눕시에 대해서 이런 문화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런 눕시에 대한 뭐 흑인들의 문화라든지 동부와 서부 이런 문화를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VF 그룹이 슈프림을 인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고수님들도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저희가 빠뜨리거나 저희가 잘못 알려드린 게 있으시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